달리 교통 이슈.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십니까? 네, 졸음 운전과 좌석 뒤 미착용 위험을 경고하는 한국도로공사 캠페인에 맞춰진 교통안전공단의 유아용 보호장구 무료 배급 소식이 있고요. 예. 미세먼지 속의 그 탄소 문제로 확대된 경유 자동차의 잠재된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허둥대던 환경부 대책 역시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이 좌석대를 착용하지 않은 자동차는 고속도로 진입도 불가하지만 경찰 고발까지 한다는 6월 캠페인의 강경책 어떤 의미인가요? 네, 고속도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위험에 초점을 둔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선 건데요. 네. 특히 전체 사망자 비율 50%를 차지한 그 졸음운전은 화물차에서 급증된다는 점도 강조하지만요. 네. 한 사람이라도 좌석띠를 착용 안 하면 진입 불가는 물론이고 경찰에 고발한다는 취지입니다.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 주유소 진출부에서 펼쳐지게 되는 이번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은 6월 한 달간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아우 사망자 절반이 졸음운전에다 그리고 화물차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뒷좌석 미착용 탑승자가 많다면 이제 특별한 대책들이 또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고속도로에서의 뒷좌석 탑승자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게 현 지적이죠. 게다가 올 들어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까지 급증되는 상황이라 네.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이 캠페인에 동참을 한 건데요. 예.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 졸음사고 발생이 언제 집중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네. 네. 그 대형 화물차가 졸음사고를 내면 적재물과 그 육중한 차체에 의한 주변 피해가 크잖아요. 네. 그런데 야간 운행을 한다는 것,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잠자는 시간에 장거리를 운행한다는 부담과 또 주변이 어둡다는 점도 사고와 무관할 수가 없겠지만 네. 현실은 야간 운행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졸음운전 위험까지 감소하는 목적이 과속을 한 것을 피하고 또 한가한 도로 이용이 아니라면 원인은 하나로 압축되게 됩니다. 네.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야간에만 고속도로 이용료를 감면하는 정책도 역시 졸음사고 발생과 무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고요. 예. 그리고 안전성이 강화된 유아용 카시트 1000개를 무상 보급한다는 교통안전공단의 들쑥날쑥한 그 무료 공급 정책도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렇죠. 먼 거리를 다니시기 때문에 네. 역시 졸음운전 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통해서 유아용 카시트 무상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나면 나눠주는 시기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이. 네. 예. 크게 본다면은 책임보험료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자금이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예. 뺑소니 사고 피해 보상 정도 등만을 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유아용 카시트 무료 공급은 교통안전공단 단독 사업으로 시작이 됐고요. 예. 공급수를 늘리던 2005년의 출발 의도와는 달리 이미 오래전부터 예산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계획 없이 주다 말다를 반복하다가 지난달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 공개 신청을 하면 네.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이게 카시트 중요성도 널리 알리고 저소득계층 구입 부담도 지원하는 안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제대로 이행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보급한 대수가 36,200개에 머물렀으니 네. 그 전좌석 착용이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자는 캠페인과는 좀 거리가 먼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더욱이 2010년 유아용 카시트 고정장치 국제표준인 ISO 픽스의 의무장착 출구가 법제화되면서 원대한 정부 합동 정책까지 발표가 됐었지만 용두 3위가 됐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여기에는 자동차 산업은 강국인데 교통문화에서는 선진국이 못 되는 이유만이 아닌
지금도 안전대책 없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예. 영유아의 승차 정책 부재와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책을 좀 이렇게 예, 좀 좋은 쪽으로 예,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또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예. 비용박 같은 게 필요한데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예.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요. 예. 자, 요즘에 또 말이 많은 게 환경정책. 정부 정책이 예.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특히 네네. 호흡기관과 심혈관, 뇌졸중 질환, 유발 원인이라는 미세먼지 심각성.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면 혜택까지 주던 크린 디젤 정책이 한순간 무너지면서 예. 언론들의 시각도 새롭고 획기적인 내용 없는 특단 대책이라고 결정을 냈는데요. 예. 게다가 그 노후경차의 수도권 운행 제한과 경유값 인상, 환경개선 부담금 조정 등도 정치권의 논리에 밀려서 포기됐다 이런 결론을 줬습니다. 하지만 네.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14% 이상을 감축시킨다는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수도권 대기 환경 계획상 미세먼지 목표를 3년 앞당기고 또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 제한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다는 이런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예. 네, 이 디젤차 후폭풍을 몰고 온 폭스바겐 사태에 그동안 가려졌던 그 황사 속 탄소 미세먼지까지 가수됐는데요. 배기량도 문제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기계 인증 기준에 실도로 주행을, 그러니까 펜스라는 장비를 이용하는 추가하고요. 네. 또 배기가스 결함 시정 명령 때 차주도 의무이행 제도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운행차의 낙스 기준 신설에 저공해 경유차 분류 기준도 휘발유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죠. 게다가, 전기차의 인센티브와 충전기 확대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수소차와 전기차를 놓고 볼 때 장단점은 있지만요. 병행 추진하는 게 전 세계적인 산업적 방향인데 갑자기 전기차로 간다는 건 좀 어불성설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예. 물론 대통령께서 순방길에 탑승하신 초소형 전기차 TG가 그 이제는 운행이 가능해진 것처럼 네. 이번에 그 프랑스 파리 순방에서 현대차 투싼 수소택시 탑승 효과 반향도 네. 아직은 미수지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은 전기 자동차의 운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수소차 개발도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환경부가 다급했는지 전기차 인센티브 내놨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도 없었고 계획조차 없었던 전기차 특혜 범위를 아주 크게 늘렸으니까요. 네. 예. 보유사업자들의 그 법인세 감면과 공채 매입 면제 범위 확대뿐 아니라 전용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또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해서 건폐율 규제 완화를 시킨다는 발표를 했죠. 네. 친환경차 전용 번호판 도입에 더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발표를 했지만 연계부처 동의가 없으면 안 되죠. 예. 필요가 분명히 필요한 제도라고 그렇죠. 생각돼 걱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운행거리가 짧은 전기차 대수가 급하게 늘면 상대적 요소로 전력 수요 문제와 직결된다는 대책도 필요하겠고요. 예. 따라서 어수선한 이런 대기환경 발표는 분위기를 전환시켜보려는 환기 정책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분위기 네. 전환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예, 그렇죠. 너무 이 정책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경유차 값 올린다 해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많이 많았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죠. 예, 그걸 좀 의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대다수의 서민들이 모는 또 차들이 경유차가 많아요. 대형차는 예. 경유의 힘이 아니면요. 실력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버스 같은 경우도 그 뭡니까? 압축가스인가요? 네, 예. CNG. 예, CNG로. 근데 CNG도 사실은 예. 그 뭐 제가 한 말씀 더 거둔다면요. 예. 우리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석유 버너가 많이 유행했습니다. 예, 예. 근데 힘 좋은 친구들이 석유 버너에 펌핑을 많이 하면요. 그으름 없이 활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힘 없는 친구들이 좀 펌핑력이 약하면 그으름도 예. 많이 나고 활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CNG라는 예. 것이 천연가스 압축을 시켜서 예. 분사를 고르게 하니까 티끌 예. 이런 이제 PM 같은 것들이 이제 조그마한 것이 안 보이는 거지만 이것이 더 세분해서 쪼개진다면 예. 그리고 그것이 만일에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들어간다면 폐나 이런 데서 걸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죠. 그러니까 나노가 예. 이제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그런 누가 얘기했듯이 이 작은만 작을수록 더 위험하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네. 아우 또 정확하게 또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